안녕하십니까. 스바트 인류도 천일본문제 112회차 서기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보공양진원, 보혜양진원, 대원성취진원, 보궐진원, 탄백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69페이지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허항고 세자대비 극락도사미 타하오 불서자비우수랑감문화금차사바 세계남선부조동양대한민국지극 지성신문공파론제자오체이차인연공등 우르르고 하나니 대자대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로 흠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삼바세계 남성 부주동양 대한민국 어디 거주 어느 보채 지극 정성으로 고향 올리오며 발언 드리오니 희년 공덕으로 일치고난영미 소이멸사대강건육근청정안과 태평수명장수자손창성부기영화만사 여의원만형통지대원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강건하며 육근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부귀 영화 누려 지며 모든 일이 여희하여 원만하게 영통하여지이다. 빈궁곤고 개종망상생요 양료시심 재상근면허대 단무작 이작하면 즉이별에 직연하리라. 빈궁과 고통은 모두 망상에서 생겨나느니라. 좀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것이고요. 좀 부족해도 아나 부자야 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빈곤과 고통은 망상에서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런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서로 권해서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수행을 하면 즉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뭘 성공해야 되겠다 만들지 않고 그냥 꾸준히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바로 부처님의 직연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이요. 성실하게 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후덕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늘 물러설 때를 염두에 두고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요. 주변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또한 의욕도 결국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만일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결국 조금씩 비우다가 세상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비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결코 자신이 먼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죠. 웬만하면 받고 채우는 행복보다는요, 나누고 베푸는 더 큰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풍화화직지운정월만천이요 생사열반본 평등이니 왕심진처 득보리 일어나.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술을 놓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도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당한 곳이 바로 보리로다. 생사 열반이 평등하다. 구름이 걷히면 맑은 하늘이 있다. 내 마음속에 번뇌가 걷히면 평안함이 온다. 이치를 터득하시고요. 깨달음으로 근접하는 날들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기도 절범 문제 11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